그대 여기까지 마세요.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봐줘 그대 여기까지 마세요.
이렇게 멘트를 오랜만에 느끼시죠? 아, 네. 이거 짧게 잠깐 했는데 힘드네요. 네. 아, 모르는 채. 여러분, 분위기 어때요? 좋나요? 네! 아, 저도 뭐,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, 지금 막 달려왔는데, 아, 숨도 차고 좋네요. 네. 어때, 지금까지 어떻게 공연 재밌었나요? 네!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원래는 이제 좀 아까 한 번 정도는 멘트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, 모르겠어요. 이번에 그냥, 공연 큐시트 느낌이 거기서 굳이 뭔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선이나 그런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랜만 얘기니까 너무 좋네요. 네. 네, 좀 오래 할까요? 네! 알겠습니다. 무슨 얘기 할까요? 재밌는 얘기. 이거 뭐 할 얘기도 없으면서 자기들 할 얘기 없으면 나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. 그죠? 무슨 얘기 할까요? 그러면 뭐 어떻게 디스러브를 약간 왕 느끼고 편곡을 해봤는데 확실히 여섯 명 노래를 혼자 하니까 힘드는데 아 에릭 랩이 어렵네요. 도전을 해봤는데 난 라이소스 제스트 라이소스 가사도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틀렸죠? 너무 긴장해서 아 어쨌든 연기 랩 아, 참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. 다 주지 좀, 아유. 꼭 까먹고 안 줘요.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페오리 춤 제가 팬서비스로. 아, 사실 뭐 어렸을 때 워낙 유명한 곡이고 뭐 대한민국에서 그 이 춤 안 따라해본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전 그 당시에 배우는 춤이 안 됐어요. 지금 친구들은 막 이렇게 추었는데 저는 아무 연습도 안 되는데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를 거의 뭐 한 20년 만에 푼 것 같아요 지금. 속이 후련하고 저도 배우는 춤을 출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네. 배웠으니까 현 사실 뭐 한 번 더 저기 아니 저는 좀 어색하던데 어쨌든 뭔가 회오리 같은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요. 자, 들어가세요. 공연장 왜 왔습니까? 놀러 왔잖아요. 자.